네, 힘차게 I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말이죠.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죠. I, who am I? 그래서 나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의미에서 Identify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죠. 예. 그냥 Identify부터 시작하는 건데 I라고 하면서 말을 만들어 냈어요. Identify는 1번, 2번, 3번이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쓰이는가, 즉 동사의 표현 형태가 중요합니다. 자, be identify as 이렇게 쓰였네요. 능동태로 쓰인다면 당연히 identify a as b가 되겠죠. 전치사 as가 쓰이면 동격이다. 여러 번 얘기하셨죠? 얘기했죠. a가 곧 b다 이거지. a가 b라고 확인했다, 식별했다 그런 뜻이죠. 특히 신원을 확인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신원 확인. 쟤 누구야? 저 시체는 누구 시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에? 이런 게 identify입니다. Gunman in Wednesday's attack. 수요일자 어택크에서 총을 쏜 놈이 신원을 확인해 봤더니 리 오스왈드라고 밝혀졌는데 실업자인 트럭 드라이버, 즉 전직 트럭 드라이버로 알려졌다. 이건 제가 만든 문장이고요. 좀 장난친 거예요. 리 오스왈드는 케네디 암살범입니다. 그래서 그냥 넣어봤어요, 그냥. 에이, 케네디 암살범, 리 하비 오스왈드. 케네디를 죽인 범인이라고 체포됐는데 오스왈드가 서있던 자리하고 케네디가 총 맞은 그 위치, 방향이 맞지가 않죠. 그리고 총소리도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리 하비 오스왈드가 재판을 받기로 들어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둘러싸고 있고 범죄인을 호송하는데 군중에 있던 사람이 튀어나온 것도 아니에요. 걸어나와서 딱 배에다가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예. 재판도 못 받고 죽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배우가 아주 무시무시한 배우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죠. 예. 죄인이 재판장에서 무슨 소리 할지 모르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예. 실제로 링컨의 암살범도 죽었습니다. 예. 예. 뭐 화가 난 링컨의 지지자가 뭐 죽였다고 돼 있는데 과연 화가 난 링컨의 지지자가 죽인 건지 아니면 그 배우를 감추기 위한 건지 뭐 당연히 후자인 게 뭐 음모론이 아니라 뭐 당연한 상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용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이상해요. 예. 소련으로 망명해서 소련 간첩으로 활동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고 이중 간첩인지 일부러 침투시킨 간첩인지 하여튼 쿠바로 갔다가 뭐 하여튼 정보기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전직 결과 다 드러나 있죠. 자, 리 하비 오스왈드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예. 자, 2번. 아, youth may identify with. 이거는 identify with입니다. 아까는 identify A as B였고요. 이번에는 identify A가 없고요. 그냥 B입니다. 뭐뭐와 동일시되다죠. 뭐뭐와 동일시되다. 뭐뭐와 일치하다 정도면 되겠습니다. 예. youth may identify with the aged. 예. 젊은이는 노인과 일치되는 면이 may 있을 수 있고요. One gender with the other, a reader of a particularly limited social background with. 자, with가 많이 보이죠? with가 왜 이렇게 많이 보일까요?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gender와 other, on one gender가 the other와 함께? reader가 member와 함께? 뭐 좀 이상한데? 예,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겠죠? 통상적인 with의 용법으로 쓰인 게 아니죠? 그럼 이 with는 뭐냐? 네, 이렇게 해서 병렬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앞에 있는 one gender는 뭐냐? 네, 역시 병렬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렬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세 개, and가 보이죠? 세 개가 병렬이고, 여기에 may identify. 여기에 또 뭐죠? may identify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생략이라기에 가끔 독해하다가 사람을 좀 고생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생략인지 알면 해석이 하나도 어렵지 않죠. 예. 젊은이들과 노인들도 일치하는 면이 있을 수 있고 한 성의 사람이 다른 성, 즉 남자와 여자도 일치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제한적인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는 독자가 다른 계급 또는 다른 기관의 멤버들과 일치하는 면도 있다. 그렇죠? 상이해 보이지만 언제나 일치하는 면이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은 many soccer fans are unfairly identified with the violent behavior. 자, 이번 be identify with죠.
자, 아까는 능동태였고 지금은 수동태였으니까 얘는 능동태에서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죠. 능동태에서 모양은 identify A with B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때 identify의 뜻은 우리가 배웠던 것으로 한다면 connect라든가 associate와 같습니다. 뭐다? A를 하면 B가 연상되다. A를 B와 연상시킨다. 자, 이거 하면 A 하면 B가 연상되는 자, 그런 의미로 쓰일 때 identify A with B로 씁니다. 자, 잘 보시면 앞에 건 신원 확인하고 식별하는 거고 동일시하는 거니까 어쨌건 연관성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많은 사커 팬들은 폭력적인 행동을 연상 폭력적인 많은 사커 팬이라고 한다면 폭력적인 행동을 연상케 하는 그런 점이 있는데 이거는 unfairly 부당한 것이다. 부당하게도 폭력 행동과 사커 팬이 연상돼서 많이 거론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사커 팬들이 훌리건이라는 거죠. 훌리건. 얘는 영국에서 특히 영국이 좀 상태가 안 좋을 때 뭐 축구 경기만 일어나면 뭐 좀 졌다. 그럼 막 불 화염을 터뜨리고 막 불을 지르고 막 싸움이 붙고 막 뭐 폭동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사커 팬이라면 그런 식의 연상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좀 사커 팬이 야구 팬보다는 약간 좀 격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자체가 격렬하죠. 예. 야구는 사실 부딪히는 일이 별로 없죠. 뭐 슬라이딩 하다가 접전일 때나 부딪히지. 그렇지 않으면 알아서 피하잖아요. 예. 축구는 뭐 계속 까는 게 일이니까 좀 폭력적 성향이 좀 더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축구 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예. 저는 야구 팬입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다 됐고요. 자, 명사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Identification이 있고요. Identity가 있죠. 자, Identification과 Identity의 차이점은 Identification 행동을 말하고요. Identity는 그렇게 해서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영어에서 어떤 명사는 행동과 상태의 뜻을 다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establish, 설립하다죠? 자, 거기에 ment가 붙으면 뜻이 설립이란 뜻이 있고요. 시설이란 뜻이 있습니다. 설립은 설립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시설은 그 행위 결과 생긴 상태를 말하고 있죠. 원래 명사는 이렇게 행위와 결과, 행위와 상태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경우가 영어에서 많습니다. 이거는 서양 철학에서 기본적으로 내재한 건데 그 얘기는 각설하고요. 근데 이 identify는 명사형이 행동과 상태 명사가 두 개로 구별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식별하는 거, 동일시하는 거 이거는 identification 이렇게 표현하고요. 예. identity는 그렇게 해서 생긴 신원, 동일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별하는 행위, 동일시하는 행위, 그렇게 해서 확인된 신원, 그렇게 돼서 확 동일시된 상태 이걸 의미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신분증을 뭐라고 하죠? ID라고 하죠. 신분증. 신분증을 ID라고 하고요. ID 카드, 뭐 ID를 입력해라 그러잖아요. 예, 원래는 신분증에서 온 거죠. 자, ID는 Identification의 준말일까요? Identity의 준말일까요? 신분증. 신분증. 예. 꼭 요거 같죠? 요게 아니고, 근데 요거의, 예, 요거의 약어입니다. 예. 어떤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 이런 식의 의미가 돼서 행동의 아이덴티케이션의 약어로 아이디가 쓰이고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 아이디로부터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아이디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원래는 아이디가 신분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자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기 이름 이렇게 발전한 거죠. 자, 105번 가봅시다. Inquire. 자, Inquire. 자, Inquire는 명사형이 팔이 아직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제가 팔 다친 지가 4개월이 됐거든요. 안 났네요. 예. 이거 어찌 해야 되냐? 자를까요? 무서워라. 그때 많은 지인들이 재활의학과에 가면 요새 특별한 이제 재활의학 치료법이 많이 있다고 뭐 어떤 침을 싸서 치료하는 법도 있고요. 어떤 바늘 안에 무슨 액체를 주입해서 닿게 하는 법도 있고요. 무슨 뭐 충격파 요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법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못 믿겠어요. 솔직히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뭔가를 빨리 낫게 해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심리,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에 맞아떨어지는 건 맞는데 뭔가 자연에 거스르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1년, 2년 지나면 낫겠지 뭐. 그래서 지금도 지금 약 바르고 진통제 바르고 지금 수업하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죠? 예. 옛날에 제가 예, 부목 스플린터를 바르고 이렇게 인공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요. 특히 EBS 할 때 그렇게 했죠. 뭐, 낫겠죠 뭐. 지금은 이제 부목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진통제만 좀 바르면 되는데 아무래도 꽉 쥐지는 못합니다. 인콰이어리가 명상입니다. 인콰이어리. 그럼 인콰이어리 뜻이 뭐냐? 인콰이어 뜻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인콰이어리의 뜻도 두 개입니다. 자, 동사 인콰이어 볼게요. 동사 inquire는 첫 번째 inquire about이라고 기억하세요. about하고 친합니다. 커스터머가 들어와서 대출에 관해서 문의하였다. 자, 물어보다라는 뜻입니다. 대출에 관해서 문의해봤다. inquire 묻답니다. 따라서 inquiry 명사도 질의 묻는 거 있죠. 그거를 inquire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inquire 다음에 if를 쓰는데 이건 뜻이 같은 겁니다. 표현 형태만 다른 거 뜻이 같습니다. 그가 came up to the purser's desk. purser는 이제 배의 사무장이죠. 배의 사무를 이렇게 책임지는 사무장. 예, 배의 사무장에게 데스크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그가 valuable. 자, valuable은 귀중한이라는 형용사죠. 형용사 뒤에 s가 붙으면 명사가 되는 아주 특이한 단어예요. 그래서 귀중품이죠. 귀중품. 귀중품을 ship에 safe. safe는 명사로 쓰면 금고죠. 배의 금고에다가 귀중품을 leave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 인지 아닌지 물어봤으니까 인지 아닌지 if를 쓰면 되겠죠. 자, inquire가 묻다로 쓰일 때는 inquire about 또는 inquire if로 쓰이는 경우가 제일 많다. 3번은 inquire 다른 뜻인데 이건 구동사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inquire into, 자, inquire into authorities, authority가 특히 복수로 쓰이면 당국이란 뜻이죠. 물론 단수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로 복수로 쓰입니다. 당국이 그의 background, 그의 배경에 관해서 inquire into 해봤더니 알게 된 것이 criminal record, 전과 기록이죠. 전과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그러면 전과 기록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당국이 뭐 한 거야? 그의 background에 대해서 조사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외울 때 look into하고 같이 외워주면 좋겠어요. 자, into라는 게 뭔가 구동사 외우는데 도움을 줘? into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안까지 속속들이 파헤치는 거죠. 거중만 보는 게 아니라 안을 깊게 깊숙이 파고 드는 거니까 look into, inquire into. 자, 한 단어 쓰이면 역시 in이 들어가는 단어죠. investigate, 조사하다, examine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조사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inquiry가 명사형으로 나왔을 때 꼭 묻는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사한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자, 명사형 중에 inquisition 그런 어려운 단어도 있는데 수능에 안 나올 것 같아서 빼겠습니다. 수능에 나오는 것만 합니다. 106번, 107번 insist 보겠습니다. insist. 자, insist는 명사형과 형용사형을 먼저 하고 갑시다. 명사형은 insistence, 형용사형은 insistent. 좀 중립적인 좀 의미일 수도 있고요. insist, insistence, insistent는요 좀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중립적 의미, 부정적 의미로 다 쓰인다. 주장하다, 고집을 피우다. 주장, 고집. 주장하는, 땡깡 부리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동사, 명사, 형사 같이 기억하시고요. insistent이 그 주장, 고집, 뭐 특별히 구별할 필요는 없고요. 문명을 보시면 그 뉘앙스는 알 수 있습니다. 형태적, 표현 형태적으로 한번 구별해볼게요. 첫 번째는 말이죠. insist 다음에 대절이 나왔는데 뒤에 동사가 그냥 보통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원형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들 소망, 주장, 제안 동사 뒤에 대절에서 원형이 나오는 건 다 아시죠? 하지만 무조건 원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대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된다? 해야 한다, 하자, 즉 주장, 제안, 요구하는 시점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일 때, 주장, 제안, 요구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일 때만 원형을 쓰고요. 그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문맥에 맞는, 시점에 맞는 시제를 쓰면 됩니다. 꼭 원형을 써야 되는 게 아니죠. 여기부터 보시면 집에서 타라는 주장을 했는데 try on, on은 입는 거지 입어보라는 얘기죠. 그녀의 glasses를 입어봐라, 그러니까 써보라는 얘기죠. 안경을 써보라고 막 고집을 피웠다. 고집을 피웠건 주장을 피웠건 상관없이 대절이 해야 한다, 하자라는 내용이면 원형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뜻으로 구별하는 것보다 형태로 구별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건 1번 경험 많은 교육자들은 주장합니다. 어떤 주장을 하느냐. 근데 is를 썼어.
되어야 한다 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이미 이러하다 이거야. 현재 시사니까 습관 반복적으로 그러하다 그 얘기야. 기술 그 자체가 다른 요인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중요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어 라는 사실을 주장한 거죠. 예. 그냥 사실을 주장할 때는 대절 다음에 그냥 문맥에 맞는 내용에 맞는 그런 시제를 쓰면 됩니다. 됐죠? 3번은 말이죠. 구동사에 해당하는데요. 뜻은 똑같습니다. 주장이나 고집에 쓰이고요. insist 다음에 대절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대절을 쓰지 않으면 바로 ing가 오는 게 아니고 on을 붙인 다음에 ing가 온다. 즉 insist 대절과 insist on ing가 같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intend 넘어갑니다. intend. 의도하다죠? 의도 동사도 뭐뭐 하겠다고 의도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to부 정사하고 아주 친합니다. 1번은 intend to, 2번은 intend 목적어 to부 정사입니다. 자, 그럼 차이점 봅시다. intend to를 쓰게 되면 얘가 이걸 하겠다고 의도하는 거죠. 의도하는 사람도 얘, 할 사람도 얘입니다. 이렇게 쓰면 주어가 의도했지만 할 사람은 얘가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됐을 때는 to 부정사가 해야 될 목적이니까 to 대신에 전치사 for 명사를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수동태가 되면 요 놈이 의도된 건데요. 의도한 사람은 따로 있고요. 뭐 하도록? 요거 하도록 의도된 거, 요거 하도록 의도된 거. 요렇게 써 있을 수 있겠죠. 책에는 요렇게 되어 있는 예문이 하나 써 있습니다. 됐죠? 예. intend 목적어 to 부정사. Be intended to, be intended for. 얘가 의도한 게 아니야. 코스를 설계한 사람이 의도한 거야. 뭘 의도한 거야? 얘가 이럴 것이라고 의도한 거지. 그 코스 설계자가. 얘가 의도한 게 아니야. 그래서 intend가 수동태가 됐을 때와 능동태가 됐을 때를 잘 구별하면 되겠어요. 그 코스는 중급 레벨의 스튜던츠를 위해서 의도된 과정이다 이거지. 이 코스를 만들 때 이 코스를 개설할 때 중급 레벨 학생을 위해서 개설한 강제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나는 intended to get something hot to drink to warm myself but now I hesitated. 자, 투 부정사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get 할 때 배웠어요. g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 부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때 요 투 부정사가 목적 보호다. 근데 우리가 항상 영문법을 공부할 때는 어떤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수학적 도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즉, get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올 때 목적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거지 항상 목적 보호인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get이 시키다 동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또한 이놈과 이놈이 주술관계가 안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시키다도 아니고 주술관계도 아니면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니겠죠. 한번 보세요. get은 일단 놓고요. something hot과 to drink를 보세요. 그럼 something hot이 to drink 해요? 어떻게 something hot이 to drink를 해? something hot이 뭔데? 뭐 뜨거운 마실 것인데 커피 같은 건데 커피가 어떻게 drink 해? 커피가 drink 되지? 안 맞잖아. 따라서 이거는 얘와 얘가 주술관계가 아닌 거지. 그럼 뭐냐? 수식관계인 거죠. 수식관계. 예, drink 할 something hot, drink 할 수 있는 something hot. 수식받는 명사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 이거를 drink 하는 거죠. 그럼 get도 당연히 시키다 동사가 아니고 그냥 얻다, 가져오다 그런 용도의 뜻이 되겠죠. 다시 볼게요. 나는 뭔가 마실 수 있는 뜨거운 거를 가져올 생각이었는데 내 몸을 데우기 위해서 요 투부정사는 또 하기 위하여죠. 투부정사 같은 게 말이죠. 쉬워 보이지만 실제 독해할 때 딱딱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되니까. 투부정사 그러면 아, 나 그거 많이 배웠는데 다 알아. 그렇지만 실제 독해에서 제일 용법이 다양한 게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분사 쉽잖아요. 네, 서술하거나 수식하거나 두 개밖에 없어. 네, 굉장히 쉬워. 투부정사 뜻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투부정사가 될 수 있는 모든 용법이 차곡차곡 잘 들어가 있어야 독해할 때 무리 없이 쫙 물 흐르듯이 쫙 정확하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투부정사의 기본 용법부터 우리가 뭔가 하찮게 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warm myself 하기 위해서 drink 할 수 있는 something hot을 get 하려 했는데 지금은 망설여진다. 몸이 좀 훈훈해졌나 보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앞문장을 못 봐서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건 intend to와 intend
비 인텐드 2와 인텐드 목적어 2, 인텐드 목적어 4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가 M 할 때 나올 때요. 요 M 할 때 나올 때 요 mean하고 똑같아요. mean은 물론 의미하다의 뜻이 있으니까 의미하다일 땐 똑같지 않지만 이게 의도하다의 뜻일 때는 뜻도 똑같고 용법도 똑같아요. mean 2, mean 목적어 2, mean 목적어 4 이렇게 용법이 똑같고 형태도 똑같고 뜻도 똑같아요. 따라서 나중에 mean 할 때 야, 인텐드 때 배웠지? 인텐드 때 배웠으니까 넘어간다? 이때 뭐라 그러면 안 돼? 아, 선생님 그때 넘어간다고 하셨어. 그럼 인텐드 가서 딱 보시면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자, 명사형은 intention, 형용사형은 intentional. 농구 좋아하시죠, 남학생들? 농구하다가 고의적으로 파울하면 intentional foul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intentional foul을 주면 free throw를 준 다음에 다시 공격권을 주죠. 근데 참 웃겨요. 야. 반칙 중에 인텐션을 한 게 아닌 게 어딨어요. 반칙하려고 한 거지. 고의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인텐션이고 어째 하다 보니까 실수한 것 같아. 여러분 그냥 파울이고 참 웃기잖아요. 다 파울은 고의적인 거지. 고의가 아닌 게 어딨어. 네. 아닌가요? 네. 그렇죠. 부딪힐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부딪힐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런 겁니다. 네. 인텐션의 반대말이 unintentional이 되겠죠. 고의적이지 않은. unintentional이라고 합니다. 됐고요. 넘어갑니다. introduce. 자, introduce 우리가 얘기하면 보통 소개하다라고 많이 알고 있죠. 먼저 답부터 정리할게요. 뜻부터 정리할게요. 1번은 소개고요. 2번은 도입입니다. 도입. 3번은 입문이 되겠습니다. 입문. 저는 말이죠. 처음으로 꽃꽂이기에 입문했습니다. 꽃꽂이 하는 걸 처음 시작했다는 얘기겠죠. 셋 다 뭔가 처음을 의미하고 있죠. 처음. 처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처음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 처음으로 그 일에 입문하는 것. 이렇게 뜻이 세 개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형태는 똑같은데요. 예, 어떤 똑같은 게 있냐. Introduction 제가 describe 할 때 얘기했습니다. 뭐뭐에게 뭐뭐를 소개하다. 뭐뭐에게 뭐뭐를 도입시키다. 꼭 에게 을을 가질 것 같죠. 이렇게 쓸 수 없다. 이런 표현은 introduce는 없다. 그럼 introduce는 어떻게 쓴다? introduce B2A라고 씁니다. 항상. 또는 여기 안 나올 수도 있겠죠. B를 소개하다. B를 도입하다. B를 입문시키다. 어디에? A에게 A에. 알겠죠? 이렇게 반드시 B2A 형태로 쓰인다. 수동태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수동태가 된 겁니다. 주어가 U2야. U2. 예, 옛날에 U2라는 락그룹이 있었죠? 아, 지금도 있나? U2. 예, With or Without You라는 아주 명곡을 남겼죠? 예, With or Without You. 우리 락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락의 거의 역대 뭐 한 손꼽히는 뭐 10대 명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들어보세요. With or without you. I can live. 네가 있건 네가 없건. I can live. 자, U2. 아일랜드 락 그룹이었죠. 굉장히 옛날에 셌는데 요새는 뭐 좀 물렁물렁해져서 늙다 보니까. 자, 여러분 두 명이 서로서로에게 소개당하셨습니까? 능동태로 하는 게 더 쉽겠죠. 서로 두 사람이 소개하셨습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이 파티의 호스트죠. 파티를 이렇게 열면 호스트가 자기 친구들 이렇게 쫙 소개하지 초대하지 않습니까? 한 100명이 모였어. 이 사람 떠들고 저 사람 떠들고 있으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있겠죠. 어색한 사람도 있고 또는 대화 상대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호스트가 돌아다니면서 아, 이 사람 아세요? 아, 서로 소개하세요. 그래서 아, 이거 내 초등학교 친구, 이 사람 내 고등학교 친구. 아, 그래? 중학교 친구네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호스트가 하는 말입니다. 그럼 서로 이제 인사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nice to meet you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기는 nice to meet you too. 뭐 I'm 뭐 저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meet가 처음 만나 인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meet 할 때 합니다. meet가 그냥 본 단계 아니고요. 처음 만나 인사할 때는 반드시 see를 쓰지 않고 meet를 쓰게 돼 있어요. 2번 2번 in the early 1990s 1990년대 초에 노르웨이가 carbon tax 탄소세를 도입했대. 아하, 뭐에 대해서? 에너지원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 대해서 탄소세를 부과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예, 사회복지국가답네요. 3번 I was 5 years old. 내가 5살이었대요. 내 아버지가 나를 어디에 입문시켜서 모터스포츠에서 입문시켰을 때 5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5살 때 아빠 손을 잡고 자동차 경주장에 갔던 얘기죠. 뭔가 이 아이는 나중에 유명한 자동차 경주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나라도 전남 영합에 큰 그 F1을 할 수 있는 그 자동차 경주장이 있죠. 예, 거기 한번 차 한번 몰아보고 싶어요.
평생 못 물어보겠지만 어쨌거나 뭐 그쵸? 아무나 몰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던데. 예. 일단 뭐 경주용 차가 있어야겠죠 일단.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정리하면 이렇게입니다. 1번의 introduce는 여기에 B에 사람이 오고요. 2에도 사람이 와요. 이 1번이에요. 사람이 오면 소개한답니다. 2번은 introduce 다음에 사물이 옵니다. 에이, somebody something이라고 할걸. 걔네 한국말 쓰니까 약간 품격이 떨어지네요. 2D는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2 사람일 수도 있고 2 사물일 수도 있죠. 어떤 기관에다가 사물을 도입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도입할 수도 있고요. 3번은 뭡니까? introduce 다음에 사물이 나오고요. 아, 사람이 나오고요. 2 사물이에요. 아, 이게 다 다르네요.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영작이 무적 영작이 되는 거죠. 무적 영작. 예. 1번과 3번이 분명히 뭐가 다른지 알겠죠? 사람끼리 소개하는 거고요. 이건 사람을 어떤 일에 입문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3번이 이게 2007년 수능이죠. 수능을 해설하기 당시 할 때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렇게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많아. 내가 5살 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자동차 경주를 소개해줬다. 이렇게 잘못 번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선생님, 말이 통하잖아요. 뭐 상관이에요. 꼭 인문이라고 해야 돼요? 아, 인문한 게 소개받은 거지 뭐. 나에게 모로스볼초 소개했다. 그럼 뭐 안 되나요? 안 될 건 없어요. 안 될 건 없는데. 3번 문장 할 때는 큰 상관 없어. 근데 이렇게 한번 잘못 알고 있으면 1번도 틀리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모로스볼초가 있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봐요. 힘. 누굴 누구한테 소개한 거예요? 나를 그에게 소개한 거죠. 근데 어떻게 번역 잘못했어요? 나에게 이거라고 번역을 잘못했죠. 에이, 무슨 얘기냐? 요렇게 돼 있는 3번 뜻일 때 이 사람을 여기에 입문시켰다고 정확하게 번역해 두는 게 왜 좋은가 하면 이거를 소개라고 잘못 번역하면 이 사람에게 이거를 소개한다라고 오역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두면 3번 할 때는 상관없는데 이게 굳어져 버리면 1번 할 때도 그렇게 습관이 남아서 이 사람에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완전 조진다 이거야. 이 사람을 이 사람에게 소개한 거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소개한 게 아니잖아요. 정반대 아니야.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회장님이 있고 과장이 있어. 회장님 보고 먼저 과장한테 너 소개해라 그럼 되냐? 과장 보고 먼저 소개하라 그래야지. 누가 누구한테 소개하는 거는 완전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A와 B를 거꾸로 했다는 게 큰 문제예요. 이게 나중에 1번 같은 일이 나왔을 때 1번은 둘 다 사람이기 때문에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하나는 사물이고 하나는 사물이니까 이건 헷갈릴 게 없지. 뭔가 좀 대충 해석해도.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헷갈리지 않으려면 입문시키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는 게 확실하다. 이거. 알겠지? 명사형 뭡니까? Introduction. 플러스 쓸까요? 플러스 서문. 물론 도입, 입문 뭐 다 있습니다. 소개. 서문 뭡니까? 책 맨 앞에 오는 글이죠. 책을 소개하는 내용이죠. 당연히 서문의 뜻이 될 것 같습니다. 형용사형은 introductory인데요. 이거는 beginner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과정에 입문 코스 있죠. 입문 코스를 할 때 introductory라고 말하죠. 내가 영어회화를 공부하고 싶어? 영어회화 정말 못해. 학원에서 영어 테스트 보면 영어 못하니까 뭐 introductory course에다 배정하게 되겠죠. 예, 입문, 초급자 코스. 자, 좀 실력이 늘면 어떻게 배치하죠? 좀 전에 나왔죠? intermediate course로 갑니다. 중급 코스. 아주 잘하면 상급자 코스로 가게 되겠죠. 예, 보통 이런 식으로 어떤 교과 과정의 등급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교과 과정 신청할 때 introductory, intermediate, advanced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죠. 그래서 보통 introductory 코스가 예, 미국 같은 데 보면 101으로 돼 있어요. 예, 예를 들면 chemistry다. 화학인데 화학 입문, 화학 개론 수업을 든다 그러면 보통 뒤에 번호가 101. 예, 101. chemistry 101 그러면 101이 보통 입문 코스다. 1번으로 시작하죠. 예, 어드밴스 코스는 뭐 3번을 시작하기도 하고 4번을 시작하기도 하고 이 번호만 봐도 대충 코스의 성격을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됐죠? 넘어갑니다. keep. 아이가 끝났네요. keep. keep은 원래 소유한다의 의미에서 왔습니다. 뭘 간직하는 거죠. 뭘 지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이죠.
I'll keep it. 내가 가질게. 내가 보관할게. 이렇게 실제 물건을 가질 때 쓰입니다. 자, 그런 것은 예문을 싹 뺐고요. 그런 것으로부터 지킨다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지킨다. 1, 2, 3번. 지킨다. 물건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그 물건을 자기가 지키는 셈이 되죠. 당연히 지킨다는 뜻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keep이 지킨다는 뜻이라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문만 봅시다. Sometimes a promise made in good faith can't be kept. 자,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Make a promise 하죠. Make a promise. 그리고 약속을 지킵니다. Keep a promise입니다. 예. 약속을 깹니다. Break a promis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했다, 지킨다, 했다, 깬다 할 때 make, keep, break를 같이 외워두는 게 좋겠죠.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다 나왔네요. Made in good faith가 promise 꾸며주니까 여기 관계대명사 that are를 한번 써보시면 어법이 약하신 분을 위해서 써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습관이 꼭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대신 promise고요. Promise are made니까 능동 틀 때 make promise죠. 얘는요. 수동태인데 주어가 promise니까 keep promise죠. 예. 신뢰가 충만한 가운데 한 약속인데도 지켜지지 없는 경우가 가끔 있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약속을 지키다 할 때는 keep a promise라는 말도 쓰고요. promise 대신에 word 해도 keep a word, break a word 그래도 약속입니다. 둘 다 약속이고요. 예. 일본 말로는 약속구라고 그러죠. 약속구. 예. 말이 참 비슷하죠. 분명히 언어가 서로 교류했음을 잘 보여주죠. 예, 문화의 흐름 방향으로 볼 때는 북방 문화가 일본에 전해졌겠죠. 예, 조선으로 들어왔다가 뭐 고려 때건 뭐 언제 때건 배제 때건 전해다가 했죠. 약속구. 약속. 비슷한 발음이 되는 게 좀 있죠. 우리가 물이라고 했죠. 물이. 야, 물이야 물이. 일본말로 뭐라 그래요? 무리데스라고 하죠. 무리데스. 저는 말이죠. 한국말하고 비슷한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리데스. 무리데스. 무리야. 선생님, 오코노미야끼는요? 그건 일본말이잖아요. 자, 한국말과요, 일본말이 발음이 비슷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약속구인데요, 약속구. 그게 아니고 의사라든가 사업상의 거창한 약속은 어포인먼트라고 그러죠. 이건 거창한 약속. 사업상 또는 의사와의 약속을 어포인먼트라고 합니다. 이 경우도 똑같이 keep promise처럼 keep appointment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1번은 좀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2번은 말이죠. 쓰는 겁니다. Keep a journal, keep a diary 이런 거죠. 예, 일지라든가 또 keep a blog 이런 거 이렇게 일지라든가 일기 같은 걸 적는 걸 keep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keep의 뜻은 적다죠. 예, 적는 거는 결국 어떤 글을 어떤 공간에다가 잘 담아둔다는 뜻이니까 keep의 원래 느낌하고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3번 keep. My watch doesn't keep good time. 모의평가 문제네요. keep good time이니까 keep time 그러면 시간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시계가 시간이 잘 맞으면 keep good time. 근데 낮이 붙어지니까 시간이 잘 안 맞는다. 저는 참 미스터리가 있는데요. 자동차에 달린 시계가 있죠. 자동차에 달린 시계 중에서 저는 느리게 가는 시계를 단 한 개도 못 봤습니다. 전부 빠르게 가요. 전부 예를 들면 14분이다. 그럼 보면 18분 돼 있거나 19분 돼 있거나 제 자동차 시계도 말이죠. 5분 30초 정도 빨라요. 매년 30초 정도씩 빨라집니다. 아, 신기해요. 왜 그럴까? 이거 물리학적인 무슨 법칙과 관계가 있잖아요.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뭔가 아닌가요? 네. 빠르게 달리면 아주 빠르게 달리면 빛의 속도로 빨리 달리면 시간이 느리게 가는데 자, 어쨌든 이상한 게 내가 볼 때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왜? 자동차를 타고 뭔가를 가게 돼 있으면 늦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세계를 빨리 돌려면 늦지 않게 되겠죠. 예. 그런 배려를 해갖고 시계 업체들이 자동차 시계는 좀 더 빠르게 가도록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혹시 늘게 가는 시계 자동차 시계 알고 있으면 저한테 좀 제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좀 찍어주세요. 아, 일부러 조작하지 말고. 예. 자, 여기까지 지키다고요. 4번부터는 전부 대부분 다 유지하다에 의미했습니다. 유지하다. 지킨다나 유지한다나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다 같은 의미입니다. 4번은 말이죠. 4번은 keep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keep 플러스 형용사. 5번은 말이죠. keep 플러스 명사 목적어가 나오고 형용사입니다. 다음에 6번은 말이죠. keep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주고 ing입니다. 7번은 말이죠. keep 다음에 그냥 ing입니다. 8번은요. keep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주고 from ing입니다. 이렇게 전부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상태를 유지하다. 상태 유지 동사로 쓰인 거를 4번부터 8번까지 전부 모아놓은 걸 한 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모양적으로 본다면 얘하고 얘가 모양이 비슷하죠? keep 다음에 주어의 보호. keep 다음에 주어의 보호가 한 번은 형용사 나와 있고 한 번은 ing가 나와 있죠. 자, 또 얘하고 얘가 비슷하죠? 얘하고 얘가 비슷하죠? 차이점은 목적어가 들어간 것 뿐이죠. 외우기 쉽죠. 목적어가 있는 상태 형용사, 목적어가 있는 상태 ing, 목적어가 없는 상태 형용사, 목적어가 없는 상태 ing. 그리고 이거는 수능 어법 문제에 전부 다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둘 다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ing도 출제될 수가 있겠죠. ing는 조심할게. 여기 지금 to 부정사가 오지 않는다는 거. to 부정사가 오는 게 아니고 ing가 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to 부정사는 미래지향인데 뜻이 상태 유지야. 그럼 이미 있던 걸 유지하지. 아직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유지하나? 따라서 과거지향적인 ing, 과거 또는 현재지향인 ing를 써야지 미래지향인 to 부정사 쓰면 안 된다. 영어에서 ing는 과거 혹은 현재지향이에요.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거 또는 과거에 했던 거 이런 걸 보통 ing로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자, 8번은 뭐하고 비교하냐? 6번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 똑같이 목적어 ing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from이 없고 하나는 from이 있죠. 그래서 뜻이 정반대가 되죠. 얘는 얘가 이걸 하도록 그냥 내비두는 거고 얘는 얘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선생님, from이 들어갔다고 왜 못하게 됩니까? 당연히 못하게 된다가 되죠. 이거로부터 분리되는 거니까. start from 서울이야. 그럼 서울에 계속 있어요? 없죠. 서울로부터 분리되겠죠. from은 출발점을 말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실로부터 분리되게 돼요. 그럼 얘가 이거를 분리하도록 유지하는 거니까 못하게 하다가 되죠. 얘가 못하게 하다가 아니에요. 얘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keep의 뜻이 달라진 게 아니고 from이 들어가면서 뜻이 달라진 것이다. 자, 이렇게 한눈에 보니까 훨씬 보기 쉬워졌죠? 자, 이렇게 설명하려고 제가 일부러 한번 써드렸습니다. 자, 못 쓴 분은 포즈에서 쓰시고요. 자, 그러면 예문 쑥 보고 들어가면 되죠? Then keep quiet. 야, 입 닥쳐. Get on with. 이거 할 때 나왔네요. Get on with 할 때. 입 닥치고, 자, 운전 좀 하게 좀 내비둬. 아, 운전 좀 나 좀 하자. Get on with 뭐? Continue with. Of it was thought, 생각되었는데요. Entrance fee, 입장료를 받으면 users, 사용자들이 keep them cleaner, them이 앞에 나왔겠죠? them을 더 cleaner하게 유지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아무래도 입장료를 받으면 좀 더 깨끗하게 쓰려고 하겠죠? 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자, keep, 목적어, 형용사. 6번, Fiverr is best known for its ability. Fiverr, 섬유죠? 섬유? 섬유는 말이죠. is best known for its ability to keep your digestive system working smoothly. 예. 너의 digestive system, 소화체계를, 소화기관을 smooth하게 working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능력이 있다. 그럼 여기서 fiber는 식이성 섬유네요. 식이성 섬유, 예. 식이성 섬유, 야채 많이 있죠. 식이성 섬유, 음료를 먹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 keep, 목적 ing 보이죠? 7번, the cost of providing first-rate education, 1급 교육을 제공하는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keep ing 혹은 keep on ing라고 하기도 해요. on도 지속의 의미가 있죠. 고등학교만 해도 옛날에는 고등학교 다니는 건 평준화 시대 때는 별로 돈이 안 들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가 뭐 특목고니, 그렇죠? 자사고니, 그다음 뭐 기숙형 자사고니, 뭐 과학고니, 영재고니. 근데 다 보면 다 등록금이 많이 올랐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지만 민사고 같은 거는 1년 등록금, 뭐 실습비, 기숙사비 다 합쳐서 1,7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죠. 물론 뭐 기숙사비까지 다 넣어서 계산하는 건 약간 좀 심한 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집에 있어도 그만큼 먹으니까 여관비는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어쨌건 돈이 많이 들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죠.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빈부 차이가 너무 커진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점점 이게 심해지는데요. 저도 하여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8번, I made vows. 나는 vow를 했습니다. vow 뭐죠? 맹세죠. 어떤 맹세를 했어요? would 바로 앞에 나니까 관계대명사죠. 그 맹세는 kept me from sharing my mother's fate. 내가 이걸 못하게 할 거래요. 내가 나의 엄마의 운명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게 할 거래요. 앞에 절우 문맥이 없으니까 좀 생뚱맞죠? 엄마가 말이죠. 집안일은 안 하고요. 집안은 뭐 청소 잘 안 해. 더러워. 맨날 집에서 책을 보시는. 집안일을 안 하고 책을 보시는. 그런 엄마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쪽팔렸대요. 친구 엄마는 항상 집안이 깨끗하고 바짝바짝하고 그죠? 항상 맛있는 거 내주고. 근데 우리 엄마는 뭐 책 보고 뭐. 그래서 우리 엄마의 운명, 책을 볼 운명인
우리 엄마 운명과 나는 절대 같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했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집에서 주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이 독서다.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가 뒤에 나오죠. 자, 전문명이 없으니까 좀 황당할까 봐 얘기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자, 9번은 이제부터 콜로케이션 편입니다. 자, 9번. Keep a collocation 편은 우리가 많이 합니다. Keep in mind, 명심하다죠? Bear in mind와 같습니다. 목적어가 여기 있죠. 목적어가 여기 있다가 뒤로 후치됐습니다. 목적어는 후치될 수 있죠. 뒤로 빠졌습니다. 여기 짧은 거는 여기 있고요. 긴 거는 여기 있겠죠. 예. We must work to resolve conflict in a spirit of reconciliation. Spirit of reconciliation. 화해의 정신이죠. 화해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interest, 이해관계를 명심해야 된다. Bear, keep, 다, 지니다의 뜻으로부터 마음속에 지닌다니까 이런 의미가 되죠. Everything in nature keeps you company. 자, 이거 중요한 표현이니까 내 말 하세요. Keep you company. 예, 한국말로 하면 너와 함께 있답니다. 너와 함께 있다. 각각의 단어의 뜻을 볼까요? 예, 목적어가 두 개죠. 예, 목적어가 두 개인 독특한 표현입니다. Keep 다음에 목적어가 두 개. 너와 company가 뭐야? 동반이죠. 너를 동반 상태로 유지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너를 동반 상태로 유지하니까 함께 있는 거죠. Please keep me company. 제발 날 두고 가지 마. 에? Don't leave me alone.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keep me company 이렇게 하지. Keep my company가 아니야. 내 친구가 대주가 아니야. Keep me company. Keep him company. 알겠죠? 자연 속의 모든 것은 항상 너와 함께 있고 너는 자연이 매일매일 성장하는 걸 볼 수 있답니다. 크, 멋있다. Keep away from. 예, 가까이 가지 마. 가까이 가지 마. 예, 우리 keep out of란 표현도 많이 쓰죠. Keep out of grass. 우리가 공원에 갔더니 잔디가 참 잘 돼 있어. 잔디가 잘 돼 있을수록 잔디 앞에는 게시판이 붙어 있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자, 이렇게 한번 써놓고 보니까 한국말은 굉장히 뭘 하지 말라는 말이 많은 것 같아. 예, 즉 금지 규정이 많아. 예, 근데 영어는 긍정 명제가 많아. 그죠? 긍정문이죠? 한국말은 부정문이죠? 영어는 긍정문이야. 한국말은 부정문이에요. 예, 노래 그도 그러잖아.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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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 예, 내 옆에 있어줘가 아니고 가지마거든요. 예, 영어 보세요. 클리프의 가장자리, 절벽 가장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해. 긍정문이잖아. 멀리 있는 상태를 유지해. 그러니까 뭐야? 가까이 가지 마지. 이거 보세요. 잔디 바깥에 있는 상태를 유지해. 그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들어가지 마고요. 영어는 바깥에 계속 있어 이 말이야. 예.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가능한 부정문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긍정문으로 말하는 게 좀 좋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좀 격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런 언어하고도 연관성이 없는가 이런 걸 연구하는 것도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바깥에 좀 계속 있어줄래? 이거 낫지. 나가!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예. 바깥에 계속 있어라. 바깥에 계속 있어라가 더 나빠요. 자, 그 다음 됐고요. 자, 이렇게 컬러케이션 표현 다 했습니다. 예. 특별한 구동사는 필요 없고요. 낙. 낙은 세게 치는 거죠. Hit hard입니다. Hit hard. 세게 친다. 세게 쳐서 일어나지 못할 때 knock out이라고 하죠. knock out. 그래서 KO 펀치 할 때 그 KO가 knock out입니다. Someone knock him unconscious, senseless. 자, 목적어 목적보 입니다. 이런 걸 결과의 목적보라고 하는데요. 물론 뭐 목적어가 된 상태인 건 맞아요. 근데 목적어가 이런 상태가 된 이유가 앞에 동작의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를 때렸어. 그래서 unconscious, senseless 상태에서 뭡니까? 의식불명. 예.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 Everyone panicked. 자, 패닉의 뒤에 K부터 있는 거 보이세요? Panic, 명사로 많이 쓰이지만 동사로도 쓰입니다. Picnic, 명사로 많이 쓰이지만 동사로도 쓰입니다. Mimic, 얘는 그냥 동사입니다. 자, 흉내내다, 소풍가다, 공포에 질리다, 겁에 질리다. 자, 그러면 C로 끝나는 동사들은 말이죠. ED를 붙이거나 ING를 붙일 때 반드시 K를 한번 더 붙여요. Picnicking, mimicked, mimicking. 알겠죠? 예. C로 끝나는 동사는 ED, ING 붙일 때 K를 하나 더 붙인다. 이유는 발음 때문이에요. K를 붙이지 않으면 penny sing이 되잖아. sing. 예.
그러니까 C 발음이 아니고 크 발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K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법령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언어가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겁에 질렸고요. 나는 got knocked to the ground. got knocked. knock 되었대요. 수동태죠? 그래서 to the ground. 땅으로. 땅으로 knock 되었다는 건 뭡니까? 쓰러지다겠죠? 쓰러지다. 쓰러지다. 땅으로 knock 되었다. 누가 때렸을까요? 누가? 아까는 someone이 때렸어. 이번엔 누가 때렸어? 패닉이 때렸죠? 아, 얘는 물리적으로 누가 때린 거고요. 얘는 정신적으로 누가 때린 거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었을 때도 낙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렸고 나는 아예 졸도해버렸다. 너무 겁이 나서 이런 얘기다. I accidentally knocked over my wife's favorite Chinese vase. 내 마누라가 제일 좋아하는 중국 화병을 쓰러뜨렸답니다. 깨졌겠죠 아마. knock over는 쓰러뜨리다. 자, 이렇게 써있던 화병이 요렇게 쓰러졌으면 요게 쓰러지는 거죠. 얘가 이렇게 쓰러지는 과정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마치 오버 느낌이 들죠? 오버. 오버. 예, 그래서 knock over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버가 이렇게 90도 동작, 원형의 의미를 그리는 동작을 의미할 때도 오버가 많이 씁니다. 제가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명백한 진실이에요. 언어학에서 다 밝혀진 겁니다. 구동사에서 뒤에 over가 붙어있을 때 참 다양한 뜻이 많죠. 예, 위에 그냥 있다, 넘어간다, 경계선을 통과한다, 뭐 많았죠. 여기서 over는 원형적인 동작을 그린다. 이런 의미로 over가 쓰였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동사 no입니다. 다 아는 동사도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now, no. 나는 영화 카사블랑카를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 영화의 대부분을 암기하고 있대요. Know by heart. Know by heart라고도 하고 Learn by heart라고 하죠. 암기하다죠.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암기는 머리로 하는 건데 마인드나 헤드가 나와 있지 않고 heart가 나와 있습니까? 심장으로 어떻게 외운단 말이야? 예, 옛날 수천 년에 살고 있던 내가 사람 이름 까먹었어. 바빌로니아인 아니면 수메르인 뭐 대충 그 정도 사람들인데요. 이집트인일 수도 있어요. 예. 기억을 하는 거는 심장의 힘으로 기억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서양 세계 심장으로 공부한다. 심장으로 기억한다. 이런 말이 생긴 거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암기는 마치 심장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언어 속에만. 두 번째, know A from B. know A from B는 tell A from B와 같죠. 최근에 모의평가에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뭐와 같은 거냐? distinguish와 같아요. A와 B를 구별하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know와 tell이 구별하다가 됩니까? 얘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from. from이 뭐라고요? 분리. 여기서 무슨 분리? 지리적 분리가 아니고 개념적 분리. 얘와 제가 개념적으로 분리돼서 이해한대요. 개념적으로 분리해서 이해하는 거니까 구별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 애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고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기를 원한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면이 있죠. 요새는 가끔 말이죠. 언론을 보면 헷갈리게 만드는 게 언론의 사명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사태를 이해하게 하는 것보다 막 두리번쩍 섞어버리는 거야. 에이 몰라. 에이 시끄러. 에이 추잡해. 정치는 더러워. 그러면서 관심을 안 갖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특히 뉴스 보면 그렇죠. TV 뉴스는 아무 정보도 주지 않죠. 쓰레기 뉴스죠. 쓰레기 뉴스. 야, 이게 길게 읽어야 될 기사를 한 10초 얘기했어. 기사를 어떻게 알아? 내용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예. 자, 3번입니다.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한, 내가 아는 한, 그들은 말이지 티켓 환불 안 해줘. 쇼 당일에는 환불 안 해줘. 전날 환불 받아야지. 아이고, 큰일 났네. 못 가게 된다 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암표를 팔아야지. 아, 불법 행동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예. 자, 인터넷에 팔아야지. 아이고, 불법이네. 아이씨, 뭐 불법이 이렇게 많아? 그럼 어떻게 란 말이야? 누가 뭐 어떻게 하겠어? 그죠? 아이, 자식들이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아이씨. 자, 전날, 바로 전날에 티켓을 좀 환불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전날에도 말이죠. 깎아요, 여자들이. 인터넷, 인터파크에서 제가 콘서트 많이 이렇게 하는데요. 요게 말이죠. 뭐, 며칠 전까지는 400원 받아, 400원. 환불할 때. 400원을 왜 받아, 여자들이. 근데 요게 뭐, 콘서트 하기 10일 전에 이렇게 되죠. 그럼 10%.
콘서트에 7일 전 20%, 콘서트에 3일 전 30% 이렇게 깎습니다. 그래서 30%까지 아마 깎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업체 입장에서는 나중에 환불하면 피해가 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조금 크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녀는 6살이에요. 하지만 그는 충분히 나이가 들었어요. No better than to, no better than to be not so foolish as to be not so foolish as to 또는 be wise enough not to.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외우나 하면 말이죠. 이거 중학교 때 외운 거예요. 예. 중학교 때 열심히 학원 공부할 때 학원 다니면서 학원 선생님들이 이거 받았어요. 이거 적어야 됩니다. 그냥 막 이게 영작식으로 숙제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냥 외워버린 거죠. 뭐. No better than to be not so foolish as to be wise enough not to. So as to가 쓰였습니다. 위에 거. 뭐뭐 할 만큼 바보는 아니다. 뭐뭐 하지 않을 만큼의 현명함은 있다. 같은 말이죠. 하지 않을 만큼, 할 만큼 바보는 아니다. 하지 않을 만큼의 현명함은 있다. 같은 말이잖아. 자, 여기서 4번 오브에서 노는 뭐냐? 이 앞에 노는 지식인데요. 4번 오브의 노는 지혜예요. 지혜. 네, 지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동작을 하는 것보다는 지혜가 많대. 그럼 이걸 하는 것보다는 지혜가 많으니까 이걸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우리도 없는데 어디 멀리 갈 만큼의 바보는 아니다.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6살이지만 우리도 없는데 어디 멀리 갈 애가 아닌데. 그렇게 멀리 갈 만큼 바보는 아니다. 멀리 가지 않을 만큼의 지혜는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노베르덴트. 그래서 노베르덴트 말이죠. 덴투 이하를 쓰지 않고요. 그냥 노베르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베르. 노가 지혜니까 더 큰 지혜를 가져야 한다. 슈드까지 같이 넣어서 외우세요. Should know better. 더 큰 지혜를 가져야 돼.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거야? 지혜가 모자란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국말로 바꾸면 철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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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난 네가 좀 철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지혜가 어디로 팔아, 지혜를 어디다 팔아먹었니? 우리 지혜 어디다 팔아먹었어? 예. 사람 지혜가 아닙니다. 자. 자, 우리 저기 예. 예, 사람 지혜들 참 많죠. 친구들 지혜들 있죠. 뭐 김지혜도 있고 최지혜도 있고 이지혜도 있고. 예. 자, 요때 말이죠. 요게 should have known better가 돼 보세요. 그럼 should have pp가 됐죠. should have pp는 과거에 대한 후회 혹은 책망이잖아. Yes, I think you should have known better. 너 왜 그렇게 병신 같은 짓을 했어 그때? 어? 자식아 말이야. 앞으로 철들라는 게 아니고 과거에 대해서 멍청한 짓을 했다고 욕하는 거죠. 그래서 노우가 지혜가 되면 이렇게 슈드가 붙었을 때 풀리시한 행동을 했거나 풀리시하다고 욕하는 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노. 하나 더 나왔네. Not that I know of. 또 많이 쓰죠. 다 콜록해주는 편입니다. Not that I know of는 not이 주절이고 얘가 동서절이에요. 내가 아는 한. 내가 아는 건 아까 나왔죠? As far as I know는 그냥 내가 아는 한이고요. 얘는 내가 아는 한 아닙니다. Is she especially unhappy at school? 학교에서 뭔가 우울해하던가요? 제가 아는 한은 아닌데요. Not that I know of. 이렇게 되겠죠. 예. 학교. 학교. 최근에 텔레비전 보니까 뭐 학교 선생이 아주 혹독하게 초등학생을 다루는 여왕의 학교인가? 여왕의 교실인가? 뭐 그런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사회는 얼만큼 냉혹한 것이고 사회는 얼마나 경쟁체제이고 니들은 나고자야! 뭐 이러면서 너희는 루저!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뭐 일본 드라마를 그대로 리메이크하는 거라는데 뭔가 반전이 있겠죠. 일본 드라마는 꼭 반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선생이 진정한 선생이었다. 그러면서 뭐 끝나는 거겠죠. 뭐. 예. 일본 드라마도 그렇게 끝났거든요. 미리 얘기 봤는데 수험생들은 안 보고 있죠. 예. 중학생들이신가요? 예. 자, 172번 래프입니다. 래프. 래프는 웃는 거죠. 뭐 웃는 거. 웃는 건데 말이죠. 웃는 거 한 게 돼. 콜로케이션 표현 몇 개만 정리합시다. Laugh out loud. Out loud는 우리가 앞에 cry out loud에서 나왔죠. Out loud의 뜻은 큰 소리로 바깥으로. 바깥에 들리도록 큰 소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큰 소리로 웃다. 자, 큰 소리로 웃다는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LOL이라는 준말로 쓰이는 경우가 많죠. Laugh out loud, LOL. 그래서 LOL은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냐, 입이냐 그러는데 LOL이야, LOL. 한국말에 뭐하고 갔죠? 크크크. 크크크 하고 갔습니다. LOL. 이렇게 인터넷에서만 쓰이는 이런 약자를 인터넷 어브리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브리비에이션. 어브리비에이션 알죠? 축약형.
abbreviation. 인터넷에만 쓰이는 축약형을, 이제 인터넷에만 쓰이는 것도 아니게 됐죠. 주로 인터넷에서 이메일이나 게시판이나 블로그 당에서 길게 치기가 귀찮으니까 쓰게 된 약칭들을 보통 인터넷 어브리비에이션 합니다. 요새는 I see you 이런 거 안 써요. 얼마나 길어. 어떻습니까 그냥. See you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심지어 see you라는 우리나라 뭐야. 편의점까지 생겼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예. 이런 게 전부 인터넷 어브리비에이션이죠. 갑자기 롤 쓰고 나니까 기분이 확 나빠지네요. 예. 롤. 예. 요새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학생들의 이 거의 시간을 좀먹는 예. 하는 동안은 재밌죠. 뭐 재미있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거의 인생의 미래를 거의 갉아먹는 그런 오락이 있죠. 롤. 예. 맨날 공휴일마다 서버 다운되고 예. 좀 남학생들 접으세요. 좀 예. 롤을 끊는 게 아마 담배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중독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야. 마약이라는 얘기야. 예. 마약이 딴 게 마약이 아니야. 헤어나지 못하면 마약이죠. 예. 저는 말이죠. 중독돼 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 페북 중독이었어요. 페북. 페이스북. 예. 뭐 중독이라는 게 뭐 심한 게 아니고요. 그냥 밤에 일할 때 글을 쓰고 책을 만들면서 계속 모니터를 두 개 놓고 쓰거든요. 모니터 한 개에다가 반쪽짜리 페이스북 화면을 켜놓고 일을 하는 거야. 그럼 계속 누가 글을 쓸 때마다 거기 1번, 2번, 3번 빨간색이 뜨죠. 그때마다 반응하고 쓰고 뭐 음악 듣다가도 좋은 음악 있으면 올리고. 근데 그렇게 해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3일 전에 폐쇄했습니다. 예. 예. 와. 두 개를 운영했는데 두 개 다 폐쇄했어요. 예. 예. 마약을 끊겠다는 일념으로 여러분도 롤 폐쇄해버리세요. 계정 없애버리세요. 크크크. 저번에 어떤 미국 사람이 저한테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크크크와 크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아 어려워요. 에이, 크와 크크와 크크크의 차이점. 크크크크크 이거의 차이점. 자, laugh heartily. heartily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심장이 터져나가게 웃는 거야. 그 뭡니까? 포복절도하다지. 포복절도하다. laugh heartily. 3번 laugh at은 비웃다라는 뜻이죠. at이 붙으면 비웃다가 됩니다. 레이 갑니다. 레이. 레이는 비슷한 단어가 put 또는 place예요. 두다입니다. 두다. 나중에 보겠지만 레이에 쓰이는 표현 중에서 put하고 같이 쓰이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다 기억하시고요. 무조건 타동사입니다. 레이, put, place. 무조건 죽었다 깨라도 타동사. 왜냐하면 레이는 자동사가 따로 있죠. 얘는 자동사 전용 동사. 얘는 타동사 전용 동사.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전용이 나눠져 있습니다. Lay the tree down. down은 안 써도 상관없죠. 우리 sit하고 똑같아. sit이라고 하나 sit down이라거나 별 차이 없죠. 왜? 앉는 거나 놓는 거는 아래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윗방향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갈 땐 down을 특별히 써야 될 이유가 없죠. 예. 근데 윗방향으로 갈 때 lay up이란 게 lay up이 보통 저축하다, 축적하다의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lay up. 저축하다, 축적하다. 이거는 왜 up인지 알겠죠? 저축하다, 축적하다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레이업이야. 근데 레이가 원래 다운이니 다운은 그냥 강조의 표현이지 다운은 빼도 된다는 거지. 레이업에서 업은 빼면 안 되죠. 정반대 방향이 되니까. 테이블 위에 트레이를 올려놓았대요.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레이의 목적어가 카펫입니다. 레이의 목적어가 카펫. 선생님 어떻게 이게 목적어가 앞에 있어요? 야이씨 have 목적어 PP 구분이잖아. 카펫이 레이 되면 카펫을 레이 하는 거지.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씨. 카펫이 레이 되면 레이 카펫 아니야. 잉. 이거 있었다고요. 예. 카펫 대신에 벽돌 또는 케이블. 한국말로 하면 뭐죠? 깔다죠. 깔다. 케이블을 깔다. 벽돌을 쌓다. 카펫을 깔다. 깔다건 쌓다건 두는 거니까 레이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3번. They have described how village weaver birds lay eggs. lay eggs. 요 유명한 질문이죠. weaver bird가 딱따구리가 올 때는 똑같은 색깔의 알을 낳고 딱따구리가 알을 놓지 않을 때는 색깔이 중구난방에 알을 낳는 거죠. 예, 딱따구리가 알을 낳을 때는 딱따구리 알을 처단하기 위해서 자기 알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딱따구리가 구별이 딱 되게. 딱따구리가 없어. 딱따구리가 없는 세상이야. 예, 환경이. 그러면 자기가 알을 낳을 때 중구난방 색깔의 알을 낳는 거죠. 왜? 구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 자기 새끼니까. 알을 낳죠? 알을 낳다. 레이가 나타의 의미로 쓸 때는 반드시 알의 경우에만 쓸 수 있어. 사람을 나타일 때는 레이 쓰면 안 돼. 알을 낳는 모양을 보세요. 알이 탁 여기 알을 두잖아요. 예,
그래서 lay 앱이야. 사람을 낳을 때는 give birth to 이런 거 써야 되죠. lay the blame on. 여기 lay는 다 push나 place로 바꿀 수 있어요. lay the blame on. 누구에게 비난을 두다. 누구누구를 비난하죠. 예. put the blame on. put the blame on me. 나를 욕하세요. 뭐 그런 노래 생각나네요. lay stress on. lay emphasis on. 강조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구동사 두 개 보겠습니다. 5번. 아키텍트 건축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건축가는 어떤 건축가들인데 those people이죠. 이런 건축가들이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건축가입니다. 어느 정도로 관대하냐? lay aside 옆에 두는 거니까 앞에 두면 하는데 옆에 뒀으니까 제껴 두는 거죠. 제치다. claim 요구. 자신의 천재성에 대한 요구를 제끼고 관대하게 일을 해주는 그 아키텍트가 우리에게 가장 베네피트를 주는 아키텍트래. 아키텍트도 예술가 아닙니까? 기상천외한 건물을 짓고 싶죠. 하지만 그렇게 지으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화장실은 의뢰 여기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이 무슨 미로 뒤에 있어.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사는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글의 내용을 보시면 기초문제죠. 앞에 내용이 사람들은 건물하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피난소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야. 따라서 오히려 아주 창의적이지 않게 언오리지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건축가의 소입니다. 그게 바로 건축가의 관대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자, 6번. They expect the people being laid off. Lay off는 이탈, 분리시켜서 둔다. 회사에 있던 직원을 회사와 분리시켜서 두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정리해고를 의미하죠. 그들은 예상했습니다. 정리해고된 사람들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서 낙담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답니다. 조사했더니 그런 게 아니었나 보죠. 레이오프 정리해고하다. 정리해고는 80년대 때 미국에서 처음 탄생한 것으로 옛날만 해도 정리해고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생긴 게 십몇 년도 안 됐습니다. 예. 원래 정리해고가 미국에서 생길 때는 회사 사정이 나빠서 노동자를 해고하는 거죠. 그러면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이 정리해고했던 사람을 먼저 받는 게 원래 정리해고법이었어요. 규리 회수를 넣으면 탱자가 되죠. 우리나라의 정리해고법이 들어오면 그냥 잘리면 잘리는 거지. 나중에 회사 사정이 좋아졌다고 그 사람을 먼저 뽑지 않죠. 예. 법이 더 나빠졌어요. 예. 지금 미국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처음 생길 때는 그랬는데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이오프 얘기였고요. 자, 다음 시간은 114번 리드부터 또 하겠습니다.